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트렌드에 맞춘 홈스타일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리빙 패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웰빙과 숙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트리스, 이불뿐 아니라 머리를 받치는 베개도 중요한 소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능과 침실의 멋을 한 번에 사로잡는 포인트 홈패션 아이템, 베개. 오늘은 베개를 똑똑하게 고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올해 침구 업계의 트렌드는 잠입니다. 잠을 잘 자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수면을 뜻하는 슬립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정어인 슬리포노믹스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트렌드가 함께 떠오르면서 적극적인 휴식의 아이템인 베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베개는 침실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브라운, 그린 등 톤 다운된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공간을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데요. 베개는 손베개에서부터 메모리폼 베개, 경추 베개, 공기압 베개 등 소재와 형태가 다양해 자신에 맞는 베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개는 소재의 높이, 모양 총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뼈나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굵기와 길이의 베개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웠을 때 8에서 9cm 정도가 적당하고 팔뚝 높이 정도여야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메모리폼 베개 같은 경우 인체공학적으로 실제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목의 십자형 곡선 라인을 받쳐주는 경추 베개도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줘 기능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날로 더해지는 추위에 점점 더 몸의 긴장도 높아질 텐데요. 편안한 휴식 소품이자 침실 공간의 패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베개와 함께 즐거운 여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